도시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저마다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선택의 순간.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만 그중 어떤 사람들은 던질 것인지 잡을 것인지를 두고 초단위의 저울질을 한다. 7.8 10개, 8.6 10개. 8.3에 가능하시고 지금 마진 하시게 되면 7.8 되시겠네요. 망설이면 늦는다. 한 번의 선택에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이 움직인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외환 딜러라고 부른다. 6개월 경력의 초보 딜러 이정현. 이제는 긴장을 즐기게 됐다는 중고참 배성학. 그리고 타이밍의 귀재로 통하는 김성순. 이들이 벌이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가 오늘의 이야기다. 한 국내 은행의 자금 운용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붉은색의 경고등이 선명한데 제한구역을 향해 성큼 다가서는 이 사람. 비밀번호로도 모자라 손등을 가져다 댄다. 최첨단 보안장치 정맥인식기다. 초보들러 이정현은 매일 아침 부서에 첫 불을 밝힌다.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밤새 잠들어 있던 기기들의 전원을 연결한다. 외환 딜링팀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딜러 경력 6개월. 이정현은 외환 딜링팀의 막내다. 아침에 그 이제 선배 딜러들 출근하기 전에 좀 미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스크, PC 같은 거 다 켜놓고 이렇게 다 로그인 같은 거 해놔서 이렇게 세팅 같은 거 좀 하고 있습니다. 룰입니까? 룰이라기보다 이게 뭐 그 저희 어떤 뭐 딜러이기 전에 그 은행이고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쭉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내들이 먼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딱 출근하시면 바로 업무 하실 수 있게. 장비들을 작동시키는 단순 작업의 반복. 그러나 초보 딜러는 이 일을 본격적인 트레이딩 전에 워밍업으로 삼는다. 그 PC 키셨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땀이. 아 예. 좀 덥습니다 지금. 겨우 한숨 돌리고 나자 부서 식구들의 출근이 시작됐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환 딜링 팀이 소속된 자금 운용부의 수장을 비롯해서 8시 전에는 팀원 모두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자금운용부 사람들은 출근과 동시에 반드시 이곳을 거친다. 휴대전화 수거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휴대전화가 여기선 불필요한 기구다. 저 거래 시간 중에는 그 딜러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녹취가 되는 전화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장중에는 휴대폰을 별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출입도 제한적이고 움직임도 자유롭지 않다. 여기가 바로 환율 전쟁이 치러지는 외환 딜링 룸이다. 개장을 앞두고 이기는 전쟁을 위한 전략 마련의 한창이다. 대과장 주식상 잡았어? 예, 뭐 주식 아침에 주식은 하락 출발하고 있어가지고요. 원 달러는 약간 상승 압력 받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만원 그래. 네. 진철아, 진철이 없어? 오늘 저 장 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내 거 나오는 좀 잘 좀 봐. 유로 좀 올라가서 시작할 것 같아. 용해도 대응 잘하고 오늘 유로화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포지션 뜨는 거 좀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좀 알려줘.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하자. 예. 외환 딜러는 하는 일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외환을 사고 파는 일에 집중하는 이들은 인터뱅크 딜러. 수출입 업체를 비롯해 외환 매매가 필요한 고객을 상대하는 이들을 코퍼레이트 딜러라 한다.
일단 환율 올라서 시작할 것 같지 다. 올라갈 때. 근데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오를지는. 오늘 외국인들이 또 달러를 갖다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고 때문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다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 딜러는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환율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전망할 수 있어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한다는 건 늘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어제 분위기 틀리고 오늘 분위기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사고방식까지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죠. 항상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전략까지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이다. 시작했다. 사장님 5개 파이어. 달러를 사거나 팔 때 최소 단위는 100만 불, 즉 10억 원이 넘는다. 다섯 개면 60억 원에 가깝다. 순식간에 몇백억 원의 돈들이 횡행한다. 눈이 다 돌 지경이다. 초단위로 바뀌는 환율. 1원만 오르고 내려도 거액이 손 안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달러를 사고 파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그 사이에 뭐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를 샀다가 팔기도 하고 팔았다 사기도 하면서 그 차익을 수익을 얻는 게 저희의 가장 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라고 그래서 매수 먼저 하고 매도할 수 있고 아니면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길게 트레이딩 하는 건 며칠, 짧게는 하루에도 아니면 1시간, 30분 단위, 심지어는 1분 단위까지 거래를 하니까 좀 많이 틀린 시장으로 봐야죠. 그렇다. 딜러는 원화와 외화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사고 팔든 순서가 없다. 원칙은 하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다. 참 말은 쉽다. 그렇다면 딜러들이 하루에 굴리는 돈은 얼마나 될까? 5천만 불에서 1억 불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5천만 불에서 1억 불을 사이로 네. 하신다고요? 네. 그럼 그거를 원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이 10억이니까요. 1천만 불이면 100억, 5천만 불이면 500억, 한 600억, 700억 되겠네요. 700억에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몇 천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집에 가실 때 차 타고 가세요? 못 타고 가세요? 지하철 타고 저한테는 그 돈이 더 중요합니다. 16억 불 평균? 16억 불? 예, 하루에. 하루에? 예. 16억 불이면 하나로 맞아. 대략? 16억 불이면 뭐 한 2조 원 될 것 같은데요. 2조 원? 예, 예. 아무렇지도 않게 2조 원 가량을 주무르는 사람들. 외환 딜러는 은행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지닌 축에 속한다. 물론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도 뒤따라서 한 발 한 발이 백척간두다. 지금 엔디 가격 얼마예요? 달러를 사고 파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명동 달러상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공식 외환 딜러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들이 있다. 전 세계 중개소와의 한 라인이 구축된 딜러폰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요 두 칸이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요 옆에 보이스박스라고 있는데 요까지 포함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딜러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뉴스와 증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단말기만도 세 종류에 이른다. 거기에 두 곳의 중개소 거래 시황을 보여주는 모니터까지 더해진다.
연 한 12억 정도. 12억이 예, 통신비. 통신비로만 나가나요? 예, 예, 예. 외환 딜링팀을 포함해서 자금운용부에 소속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딜러 모두가 대여섯 개 이상씩의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한다. 마우스 역시 한 무더기씩 책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손 조작은 어림도 없다. 초를 다투는 딜러가 아니던가. 과장님. 네. 한 달에 140전화파? 양손을 다 쓰시네요, 지금. 네, 뭐 보시다시피 마우스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네. 왼손잡이세요? 아닙니다. 오른손잡인데 적응했습니다,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응하는데 시간 꽤 걸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에 봐가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다른 지표들이나 다른 차트들, 뭐 다른 지금 경제 지표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른 통화들은 다른 통화들의 환율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살피는 게 적응이 안 되죠, 쉽게. 사실 지금도 뭐 100% 적응했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아, 메신저 창입니다. 메신저 창이요? 예. 이 메신저 창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이제 저희 메신저를 장중에 이제 다른 은행 딜러들이나 아니면 뭐 중개사 직원분들 뭐 아니면 혹은 뭐 기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는 아는 딜러분들 장중에 뭐 정보도 교환하고 가격도 한 받아보고 시장 뷰에 대해서 뭐 의견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과거 딜링의 성패는 동물적 감각이 좌우했지만 최근엔 정보 분석이 앞선다. 그러다 보니 메신저를 통한 정보 교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돼버렸다. 창의 개수로 딜러의 경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장이 시작되면 67개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과 복잡다단한 교감을 나누면서 온 신경을 한 곳에 집중한다. 바로 딜링 타이밍이다. 이제 근데 한 7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개장한 지. 네. 이제 7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러네요. 네, 뭐 항상 수시간 그 수시대처럼 바뀌는 거니까요. 듣기는커녕 말도 잘 안 될 정도의 무아지경. 항상 시스템에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잠시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말씀하시는 거를 사실 제가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가 답변을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 예, 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도 그럴 것이 단 한 번의 선택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좌우된다. 총성 없는 전쟁. 딜러들의 매서운 눈매만이 이 전쟁터의 치열함을 대변해 줄 뿐이다. 잠시라도 손을 놨다가는 기회를 놓치기 일쑤다. 왜요? 네? 네. 아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외환 딜러는 순간에 모든 것을 걸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환율이 순식간이만큼 돈 벌고 잃고 하는 것도 순식간이죠. 연습이란 없다. 오로지 진검 승부뿐. 딜러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환율이 움직이는데 이게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정말 동적이잖아요. 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 정말 그 뭐 엔돌핀이 솟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동감이 저한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거래가 체결됐을 때 그 띵동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면 그 띵동 띵동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도 뭔가 하고 싶고 이렇게. 최첨단 금융시장의 선봉에선 전투병? 시시각각 움직이는 걸 갖다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어떤 임기응변 개인적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올리는 거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가자. 네. 정오가 됐다. 직장인들에겐 천금과도 같은 점심시간인데 백과장 홀로 자리를 지킨다. 과장님은 왜 식사? 아, 저희는 이제 자리를 다 비울 수가 없어서요. 교대로 이제 식사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뭐 시장이 급하게 변할 때는 누군가 남아서 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고 교대로 가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동의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씩 남아서 꼭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식사도 이렇게 교대로 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식사 안 하세요? 후반 교대해야 됩니다. 아, 교대요? 네. 아, 그쪽도 교대로 움직이세요? 네, 저희도 교대해야 돼요. 교대로?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환시장은 멈추지 않는다. 딜링도 계속되기 마련이다. 그나마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환율의 움직임이 큰 날에는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참 딜러 배성학 과장이 교대를 마친 코퍼레이트 딜러들과 함께 점심 식사에 나섰다. 그런데 당최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과장님, 네. 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환율이요. 아, 환율이요? 네. 아... 오매불망, 시쳇말로 환율에 꽂혔다. 아, 저희 중개사에서 점심시간 이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가격을. 원달러 아, 좀 보여주세요. 네, 점심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변하는 걸 식사한다 그러면 보내주거든요. 아, 이게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외국한 중개. 중개사에서? 네, 자금 중개에서 보내줍니다. 자금, 아. 자금 중개. 아,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나요? 점심시간에 오고요. 그리고 밤에 저희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옵니다. 아, 이게 네. 점심시간 때 보라고? 네, 점심시간 때 보라고. 아, 밥도 하나 편하게 못 드시네요. 네? 일단 적응이 돼서 뭐 밥은 입으로 넣는 거고 이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수십억 원의 돈을 만지는 딜러의 점심 메뉴는 소박한 백반. 밥을 먹을 때도 환율의 정신이 팔려 있어야 하니 참 고단한 일상이다. 오후장이 한창이다. 외환시장은 문을 연 직후, 문 닫기 직전이 가장 바쁘다. 축구 경기할 때도 시작한 뒤 5분, 끝나기 전 5분이 제일 흥미롭지 않은가. 장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발에 불이 나게 뛰어야 하는 건 막내 이정현 대리. 대리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저 이제 중간중간에 거래한 거 이제 거래 같은 거 이제 저희가 거래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 결제하는 쪽에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장중간에. 3.7. 그 와중에도 환율은 등락의 폭이 적을 뿐 잠시도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덕분에 딜러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모니터에 사로잡혀 있다. 그 부분은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 장시간 피가 마를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제가 이렇게 뭐 눈이 이렇게 뭐 이쪽에 문제 일으켜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이제 뭐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금방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맨날 빨갛고 이렇게 집에 가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안구건조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게 산업재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좀 직업병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네. 대리님 직업병 걸리시는 분. 되게 좀 적응이 아직 덜 되죠. 사실 뭐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6개에서 뭐 8개 정도 봐야 되니까 처음엔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적응도 됐고 그 다음에 뭐 위장병 같은 것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좀 아프다가 좀 많이 그것도 적응됐고요. 무엇인가 홀린 듯 자리에 붙박힌 채 딜러들의 시간이 흐른다. 1205.7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장이 마감됐다. 초보 딜러의 몸이 시계보다 정확히 폐장을 알린다. 왜 어깨 아프세요? 아, 막판에 좀 긴장을 해가지고 조금 너무 저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갔었나 보네요. 그래요?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아, 어제 벌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그래요? 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화장실.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화장실 못 갔다 와가지고. 딜러 중에는 방광염 환자가 많다더니 그럴 법도 하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어제하고는 정반대로 좀 오늘은 좀 안 좋았네요. 그래요? 네. 오늘 얼마나? 그건 비밀이죠. 그래도 오늘 한 기업보다 조금 안 되게 손실? 뭐 그렇게? 1억 미만에? 아니, 1억 넘죠. 1억을 지금 손실을 보셨어요, 오늘? 예, 네, 뭐 오늘 그렇게 됐네요. 예. 트레이딩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손실 날 수도 있죠. 어제는 반대로 뭐 그거 이상 이익이 났었으니까 또 매일같이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들 어땠어? 뭐 저는 뭐 한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각자 한번 얘기해 봐봐. 저는 한 2억 불 정도 거래했고요. 뭐 손익은 한 2천만 정도 플러스 나왔습니다. 플러스. 네. 잘했네. 일단 저 거래는 한 1억 3천만 불 정도 했고 손익은 한 마이너스 6백 정도 했는데 1억 3천? 그 예전보다 거래 많이 했네. 네. 액티비티 좋고. 그렇구나. 형님 어떠셨어요? 오늘은 내가 좀 안 좋았지. 안 좋아서 뭐 전체적으로 데스크가 좀 약간 마이너스인 것 같아. 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좀 새로운 출 내일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잘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는 딜러들. 어찌된 일인지 장 마감 후에도 일어날 기색은커녕 딜링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은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거래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이제 런던, 유럽장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뉴욕장 가가지고 계속 24시간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저물지 않는 시장. 글로벌 경제로 편입된 후 외환 딜러들의 근무 시간은 24시로 확장됐다. 엉덩이 한번 마음 편히 붙일 새가 없는 것이 딜러들의 형편인 것이다. 다음 날 딜링 룸의 수면 아래 전쟁은 여전하다. 베테랑 딜러 김성순 차장은 감정 변화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따고 읽는 것을 반복해온 세월이 10년을 넘었다. 포커페이스로 유명한 그가 급기야 얼굴을 묻어버렸다. 외환 딜링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용이야, 유료 뉴스 한번 뽑아봐봐.
지금 다 땅 짜는 거죠? 네, 거기다. 네. 치킨버거 좋아하지? 오늘 또 복날이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라도 내려고 그냥 치킨 먹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외환 딜러라고 부른다. 6개월 경력의 초보 딜러 이정현. 이제는 긴장을 즐기게 됐다는 중고참 배성학. 그리고 타이밍의 귀재로 통하는 김성순. 이들이 벌이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가 오늘의 이야기다. 한 국내 은행의 자금 운용부. 작업의 반복. 그러나 초보 딜러는 이 일을 본격적인 트레이딩 전에 워밍업으로 삼는다. 그 PC 키셨는데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땀이. 아, 예. 좀 덥습니다 지금. 겨우 한숨 돌리고 나자 부서 식구들의 출근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 딜링 팀이 소속된 자금 운용부의 수장을 비롯해서 8시 전에는 팀원 모두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자금운용부 사람들은 출근과 동시에 반드시 이곳을 거친다.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붉은색의 경고등이 선명한데 제한구역을 향해 성큼 다가서는 이 사람. 비밀번호로도 모자라 손등을 가져다 댄다. 최첨단 보안장치 정맥인식기다. 초보들러 이정현은 매일 아침 부서의 첫 불을 밝힌다.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밤새 잠들어 있던 기기들의 전원을 연결한다. 외환 딜링팀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딜러 경력 6개월. 도시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저마다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선택의 순간.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만 그중 어떤 사람들은 던질 것인지 잡을 것인지를 두고 초단위의 저울질을 한다. 7.8 10개, 8.6 10개. 8.3에 가능하시고 지금 마진 하시게 되면 7.8 되시겠네요. 네, 성공합니다. 망설이면 늦는다. 한 번의 선택에 최소 수십억 원의 돈이 움직인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이정현은 외환 딜링팀의 막내다. 아침에 그 이제 선배 딜러들 출근하기 전에 좀 미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스크 PC 같은 거 다 켜놓고 이렇게 다 로그인 같은 거 해놔서 이렇게 세팅 같은 거 좀 하고 있습니다. 룰입니까? 룰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그 저희 어떤 뭐 딜러이기 이전에 그 은행이고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쭉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내들이 먼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딱 출근하시면 바로 업무 하실 수 있게. 장비들을 작동시키는 단순